기다리는 명진들 놀때 뭐하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에서 유행하는 홈카페 레시피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같이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편의점 레시피 조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도 카페 못지않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돼요. 각각 세 가지 음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만들러 가시죠! 저는 먼저 조리콘 라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그 밀키스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접근을 시간이 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제 거 빨리 하고 다현 씨를 도와주러 빨리 가봅시다. 조리뽕 라떼 준비물로는 먼저 조리뽕, 그리고 오레오, 그리고 얼음컵, 그리고 우유, 그리고 옥동자가 아니라 쿠앤크가 필요한데 쿠앤크가 없어서 옥동자를 사왔어요. 제가 만들 음료는 밀키스 그리고 블루 레모네이드를 섞어서 이제 여기다 팍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만들러 가시죠. 이렇게 완성된 기념으로 스페셜 미식가를 데리고 와봤는데요. 고독한 한끼 식사의 배식가 안재국씨. 안녕하세요. 저 고독한 한끼 식사에서 이렇게 식하러 나온 이제 안재국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완성한 음료를 배식가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먼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밀키스 블루 레모네이드. 맛이 어떠신가요? 약간 오묘한 맛인데? 되게 약간 밀키스? 밀키스랑 밀키스 맛도 조금 나고 약간 끝맛이 약간 블루 레모네이드 싹 약간 파도 마냥 그냥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뭔지 알겠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거 이름이 뭐였죠? 조리뽕 라떼요. 네, 이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슈. 이 과자도 있네요. 과자도 괜찮은데요. 이 생각보다. 저는 연유 라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로는 연유, 커피, 우유, 아름컵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저는요 그 바나나, 초코, 밀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두 가지는 그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조합이죠. 이걸 두 개를 섞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러 가시죠. 자, 그럼 저희 버네마 초코 밀크부터 시식해 보시죠. 네. 이제 이게 처음에는 되게 바나나 맛이 나는데 후반을 갈수록 초코맛 이렇게 싹 감싸지면서 민원이 아무 소리도 있네. 네. 그다음 이제 이거 네. 이거는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연유 라떼요. 연유 라떼. 네. 커피인데 커피는 맞아요. 근데 연유 맛이 하나도 안 나. 안 난다고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세큰 소리를 넣는데도? 세큰 소리요? 세큰 소리 뭐 이만한 건데. 네, 아무튼 네, 맛이 연유 맛은 안 나. 그냥 커피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메뉴는 바나나 연유 라떼입니다. 흰 우유에서 바나나 우유로만 교체를 해주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어볼 건 코코몽입니다. 코코팡과 자몽 에이드를 섞어 코코몽 에이드를 만들어볼 건데요. 색깔이 참 예쁠 것으로. 그러면 만들러 갑시다. 이번에는 이거를 먹어볼게요. 이게 이름이 아까 뭐였죠? 이름이 코코몽. 코코몽. 네, 코코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거는 뭐 막 이렇게 자극적이던 약간 그냥 디저트?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뭐 이런 물건이네. 다음에 이걸 뭐 이거는 약간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바나나 연유 라떼. 근데 되게 뭔가 약간 자신감이. 이번엔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네. 그러면은 바나나 연유 라떼 먹어보겠습니다. 실제 과일 바나나를 먹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어? 뭐지 했는데 그때 약간 커피가 이렇게 싹 하면서 어 그래도 뭐 지금까지 맞는 거 중에는 제일 맛있는데. 오늘은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는 다양한 카페 음료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진호 씨는 어떤 게 가장 맛있으셨나요? 저희 최고는 초코 바닐라가 아니라 바나나 밀크. 이유는요,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럼 제국 씨는요? 저는 아까 먹었던 코코몽이 되게 맛있었어요. 자몽이랑 네, 건더기를 근데 건더기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누가 건더기를 안 섞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코코팡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식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바나나 연유 라떼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바나나 맛이 느껴지면서도 연유와 커피 향이 스르륵 올라오는 그 취하는 맛이 웬만한 소주보다도 더 취하는 맛있는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국 씨? 지금 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요리할 모신 저희들도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